네, 오늘 SNU 시아링과 코이카에서 코로나19 관련 3차 학술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어려운 시기에 저희 학술행사에 관심을 가지고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학술행사는 서울대 코로나 연구 네트워크 그리고 코이카가 진행하고 있는 코로나 관련 학술 회의 시리즈의 세 번째 행사입니다. 그리고 그 행사를 위해서 국내 아시아 연구소 그리고 해발전 연구소 관계자분들이 많이 노력해 주셨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행사에 많은 노고를 기지 않으신 관계자 담당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겪고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 그리고 더 넓게는 현대 세계에 대한 현대 세계를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한 많은 학술 담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담론의 키워드, 가장 많이 현대 세계 특징을 표상하는 그 키워드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위기, 그리고 불확실성, 것 같습니다. 물론 인류의 역사를 보면 여러 형태의 위기가 있었고 위기의 국면이 있었고 우리의 삶에서 불확실성은 사실 인간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근데 특히 현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대 세계의 위기와 그 불확실성은 사뭇 다른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 위기에 경제 위기도 있고, 안보 위기, 기후 환경 위기, 그 외에도 어떤 사회 통합, 내지 정당성, 여러 차원의 그 위기들이 다차원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지금 오늘의 그 주제이기도 하지만, 바로 이 팬데믹, 그 위기까지 겹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대 세계가 경험하고 있는 위기는 지금 다차원적이고, 다층적이고, 복합적이고 또한 범지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의 양상 때문에 우리가 지금 1, 2년 후에 아니면 코로나 이후에 시대에 대해서 그 전망을 하는 많은 미래학자들의 경우 예측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그것은 바로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불확실성에 어떤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인류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이 많이 아는 그 유발 하라리 교수의 진단이기도 하지만 인류의 어떤 생존 그리고 번영의 과정에서 결정적인 어떤 역할을 한 열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인간의 집단적인 선택이라고 커넥티브 초이스, 집단적인 선택.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리고 불확실성을 헤쳐나가기 위한 인간의 노력이죠. 그리고 그 노력의 구체적인 양상은 바로 협력입니다. 그것도 collective cooperation, 바로 집단적인 그 협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라리 교수는 이번에 우리가 겪고 있는 팬데믹에 관한 그 칼럼에서도 강조한 것이 바로 코퍼레이션, 협력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러한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위기와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의 모든 노력의 어떤 방향은 어떻게 하면 이러한 집단적인 협력을 모색할 수 있는가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집단적인 협력이 과연 어떻게 가능한가의 문제입니다. 저는 과거의 인류의 어떤 결정적인 계기에서도 그랬듯이 그리고 발전의 어떤 중요한 동력이기도 했지만 그것은 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힘을 모아서 같이 협력을 한다는 때 우리의 공동의 이익을 보여주는 하나의 청사진, 비전이 제시가 되어야지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노력을
모으는 그 어떻게 보면 그것이 비가시적인 우리의 삶의 그 원동력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저희가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그 학자들 아니면은 그 관심을 갖는 모든 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경험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공유해야 되는가. 바로 그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경험과 지식의 공유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탁월한 1인의 선지자에 의해서 비전이 제시될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의 보다 현실적인 그 가능성은 바로 공동의 공유의 그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의 행사 그리고 진행의 영혼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이러한 우리의 행사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좋은 논문 연구 결과들 그리고 그 생각하시는 바를 공유하기 위해서 참여하신 그 발표자 여러분들 그리고 토론자 여러분 그리고 이 온라인을 통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학술 행사에 청중으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 행사가 모쪼록 그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를 계속하는 중요한 그 발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코이카 박재신 이사입니다. 오늘 그 서울대 코로나 연구 네트워크와 코이카가 공동 주최하는 학술회의에서 다룰 두 주제, 코로나19와 집단 감염,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의 대응 현황 및 이슈는 논의하기에 매우 시의적절하고 또 그 내용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이번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겪으면서 인식하게 된 사실 중에는 첫째, 전염병은 물리적 공간을 공유하는 사회 집단을 매개로 감염 개체 수를 급격히 확대한다는 점이 있었고요. 둘째, 교통수단의 발달과 사회활동 반경의 확대로 인해 활성화된 이동성은 집단 간, 국가 간 물리적 거리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특히 단 한 명의 감염자도 새로운 집단의 감염이나 국가 간 감염 확산의 매개체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치 20년 전 네트워크 사회의 특징을 분석했던 뷰캐넌이 그의 책 넥서스에서 또 바라바 씨가 그의 책 링크드에서 소개했던 허브와 커넥터의 개념 그리고 강한 연결고리들과 약한 연결고리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모두가 모두에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일부 순서를 통해 여러 집단 내 감염은 물론 집단 간 전염병의 확산과 관련한 다이내믹스를 보다 잘 이해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부 순서에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의 몇 개 국가별 현황과 이슈도 매우 의미 깊은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코로나19 대응 과정은 세계의 모범으로 평가되고 있고 많은 나라들이 진단키트 등 인도적 지원과 정책적 사회적 대응 경험에 공유를 요청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코이카는 외교부 지침 하에 여러 국가에 대한 인도적 지원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지난주 월요일 외교부 2차관 주재 하에 질병관리본부 등 12개 관계부처와 코이카 등 5개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국제방역협력 총괄TF를 출범시켜서 폭증하는 경험 전수 요청에 범정부적으로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도적 지원과 대응 경험의 공유라는 것이 그저 우리가 해왔던 그대로를 소개하거나 전수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이러스는 같거나 유사해도 국가별로 보건 환경과 사회 문화, 코로나19의 확산 정도, 대비 체계와 수준 등이 상이하고
따라서 우리의 소위 K-방역 국제협력 역시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접근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첫 단계는 당연하게도 그 나라의 현황, as is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겠죠. 그러한 의미에서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의 국별 현황과 당면 이슈를 분석해 주실 2부 발표들은 저희 코이카의 단기적인 코로나19 대응 지원 활동이나 포스트 코로나, 특히 보건, 감염병 대응 역량 관련한 개발협력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큰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 코이카의 노력 한 가지를 공유 드린다면 저희는 별도로 코로나19 관련한 3개월의 단기 연구를 1차로 5건 발주해서 현재 착수한 상태입니다. 그 5가지는 첫째, 협력국의 감염병 대응체계 현황 연구, 둘째, 민주적 거버넌스 관점에서 본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체계의 특징, 셋째, 한국의 보건정책과 보건의료체계 관점에서 본 코로나19, 넷째, 보건 커뮤니케이션과 위기관리 관점에서 본 코로나19, 다섯째, ICT를 활용한 한국의 코로나19 대응과 그 성과 등입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 과제는 코이카의 44개 해외사무소 주재국 내에 감염병 대응체계 현황을 조사하는 것으로서 오늘의 2부 주제와도 관련이 깊을 것 같습니다. 이 다섯 건의 연구 결과는 6월 25일 개최 예정인 코이카의 제45회 개발협력 포럼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고 결과 나오면 본 연구 네트워크에도 그 내용을 공유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자는 인류 사회의 연대를 BC와 AC, 즉 Before Corona와 After Corona로 나누어야 한다고까지 얘기합니다. 뭐 과장과 유머가 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만큼 작금의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우리에게 미친 영향이 컸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할 만합니다. 코로나19는 우리가 그동안 일상적으로 영위해왔던 삶의 많은 방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국경이 닫히고 비행기가 끊기고 외출이 죄가 되기도 하고 경제활동은 멈춰서고 정부가 국민에게 돈을 나누어주는 새로운 시도들을 불가피하게 만들었습니다. 개도국 선진국 가릴 것도 없었습니다. 그로 인한 사회적인 여파, 경제적 타격은 가늠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시련 끝에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서 믿지만 어느 한 국가, 한 집단의 노력만으로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자적 국제 공조와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하고 정부, 시민사회, 지역사회의 연대와 협업이 요구됩니다.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기 위한 의학적 노력을 가속해야 하고 진단과 대응을 위한 보건 역량도 확충해야 하며 사회, 경제, 정책적인 실천적 지식과 체계도 정립해야 합니다. 오늘 서울대 코로나 연구 네트워크와 코이카가 공동 주최하는 본 학술 회의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일 것입니다. 저희 코이카는 우리나라 개발협력 대표기관으로서 이러한 연구 분석의 수행 및 촉진을 비롯하여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한 위기와 피해에 더욱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개발도상국 내 주민과 취약계층들을 위한 인권과 상생협력의 관점에서 피해를 줄이고 장기적인 발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내는 본연의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발제자 및 토론자 여러분, 미디어를 통한 참여자 여러분, 본 학술회의 전반을 준비해 주신 아시아연구소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신범식 교수입니다. 아시아연구소에서 부소장 직을 맡고 있는데요. 사실 앞서 축사와 여러 인상 말씀을 통해서 밝혀주셨듯이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이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다층적이고 다차원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그런 도전임에 분명합니다.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이 과제는 사실 보건학적이고 의학적인 도전으로서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코로나 사태가 사회에 대해서 어떤 충격을 끼쳤고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추적하고 밝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로 우리 사회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뭐 국내적, 국제적, 그리고 지역별 효과 이런 것들이 다 함께 고려되어야 하겠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영국 등지 그 유럽 학계에서 논의되었던 전쟁사회학이라고 하는 학문 분과에 따르면은 전쟁과 같은 이 심대한 위기가 사회의 취약점을 드러내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회적 생활 양식을 개발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평가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의미에서 코로나 사태와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고 극복하고 이겨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사회적인 약점들이 노출되었고 그리고 이 노출된 사회적 약점들을 어떻게 새로운 방식의 해결책으로 극복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과제를 다루는 것이 오늘 첫 번째 세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코로나 19와 집단 감염이 사회에 대한 끼친 영향을 추적하는 이 첫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션에서 네 분의 발표자와 두 분의 토론자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제가 이제 소개를 아주 간략히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네 분의 발표자 선생님으로는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의 주윤정 연구위원님, 네, 그리고 두 번째 발표자로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권현지 교수님, 네, 그리고 세 번째 발표자는 이민정책연구원의 장주영 부연구위원님, 네, 그리고 마지막 발표자는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소의 박해남 HK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고요. 이 네 분의 발표에 대해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홍수 교수님. 계시죠? 아, 예, 곧 오실 것 같고요. 그리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의 하정화 교수님. 네, 이렇게 두 분이 토론해 주시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각 발표자들께서는 12분 정도 이 시간을 최대한으로 생각하시고 발표해 주시고요. 제가 중간중간에 나와서 그 중간에 그 끼어드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발표를 쭉 진행을 네 분이 해주시고 그러고 나서 토론 마친 다음에 제가 혹시 브로워에서 나오는 질문 같은 것들 좀 취합해서 시간 되는 만큼 질문들을 소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바로 첫 번째 발표 주윤정 박사님의 취약계층 집단 감염과 시민사회에 대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통에 빠진 주윤정 입니다. 2월 15일 날이었나요? 발표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월 15일 날 아시아연구소에서 저희가 이 자리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토론회를 했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저희가 중국 걱정하고 혐중 걱정하고 그 다른 나라 걱정하고 있었는데 지금 좀 상황이 굉장히 급속하게 바뀌어서 코로나 상황에서는 좀 뭐든 어떤 문제에 대해서든지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라는 표현들을 쓰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코로나와 관련해서 저는 한 세 번의 전투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첫 번째는 약간 그 중국 혐중에 관련된 문제들, 우한의 친구들이 있어서 그런 것이 있었고 두 번째는 오늘 발표하는 그런 대남병원 상황들, 제가 장애인 쪽 연구를 해가지고요. 대남병원과 그 집단감염의 문제를 사실 시민사회 여러 단체들이랑 좀 이슈화하고 논의하고 의제화하는 것들을 활동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손목 밴드 문제에 대해서 정말 너무 충격을 받아서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그 부분들 좀 성명서 내고 신문 기고하고 그래서 괜히 분주하게 코로나 때문에 지내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한 시민사회의 대응 역량, 그러니까 방역에는 굉장히 전체적으로 성공하고 있지만 세세한 어떤 요소들에 있어서는 시민사회의 개입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었고, 그것이 사실은 굉장히 민주적인 어떤 거버넌스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시민사회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들이 방역당국과 국가체제 자체로서 환류가 되면서 또 다른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 자체를 밝히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대응이 방역 안에 어떻게 활용되어 가는 그런 시스템과 의사소통 구조, 거버넌스 구조가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것을 지금 10월 뭐 한 10몇일로 세컨드 웨이브가 올 거라고 많은 학자들이 예측을 합니다. 근데 방역하시거나 역학하시는 선생님들 말씀 들어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가장 취약할 수도 있다, 세컨 웨이브일 때는. 왜냐하면 우리는 항체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떤 2차 웨이브 혹은 그 감염병 하시는 선생님들 감염병 X에 대한 얘기를 하시거든요. 다음 팬데믹 같은 경우는 더 엄청난 치사율과 엄청난 감염률을 가지고 올 상황이 들이 지금은 이렇게 정말 개별 뭐 연구자 활동가 단위들에서 각계 전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지만 우리 사회의 취약한 지점들을 민주적인 거버넌스와 의사소통 체제로 만들어가는 것이 가을을 대비하는 방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거는 저는 기본적으로 취약 집단, vulnerable group, vulnerable population이라는 것이 어떤 일종의 정책의 분야와 범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런 식의 어떤 재난, 팬데믹 상황에서의 취약 집단의 문제가 왜 발생하는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대남병원 사례와 그리고 대구가 이제 워낙에 그 확진자가 많으시고 자가격리자가 많았기 때문에 대구 지역에서의 장애인들의 자가 격리와 확진자 치료 상황에서 발생했던 문제에 시민사회가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취약계층이 문제가 등장을 하고 취약계층이 문제가 되는 것은 첫 번째는 이제 코로나에 감염되거나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혹은 코로나19에 감염이 된 분들과 접촉을 해서 자가격리가 되는 그런 분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대남병원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 치명률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치명률들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질병을 치료하는 코로나19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아팠던 사람들, 힘들었던 사람들은 계속 아프거든요. 병원에 대한 수요가 있고 소셜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있는데 지금 아시고 계시겠지만 모든 소셜서비스, 그러니까 학교도 가지도 않는 거죠. 그리고 그 사회복지기관들, 보통 데이케어를 하고 있는 모든 사회복지기관들은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사회 서비스와 의료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어떤 취약 집단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기존의 어떤 사회 서비스로부터 배제됨으로써 생기는 그런 문제들, 팬데믹 상황에 대한 문제를 복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 피해 상황에서는 취약성이 훨씬 가중화되고 그 취약한 집단들의 어떤 문제들이 가중화되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런 문제들은 사실은 상당히 비가시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최근에 그 대구에 있는 장애인단체랑 뭐 통화를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장기화 준비에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방역이라는 것이 생활방역이고 장기화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이분들의 어떤 생활과 사회서비스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재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너무나도 어려움이 많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취약계층이라는 것은 아까 유홍님 선생님도 말씀해 주시고 여러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관계성이 부족한 거거든요. 관계망이라는 것에서 가장 사회적 지지망, 공동체 지지망에서 배제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그 관계망에서 의한 국가에 의한 어떤 공적 지지 혹은 어떤 사적 관계에 의한 지지로부터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개인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회적 약자나 취약 집단의 목소리를 체계적으로 방역 체계에 활용하는 시스템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대남병원 같은 경우도
상당히 열악한 정신병원이었는데요. 그 병원 자체가 그 온돌로 이루어져 있고 개별 베드로 되어 있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침이 계속 튀겨서 모든 거의 병원에 있는 모든 환자가 감염이 되시고 사망자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상황이었는데도 중앙방역당국에서는 초기에는 이 문제를 아 그래도 정신병원이 그래도 침대도 있고 어느 정도 병원인데 그 안에서 코호트 격리하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사실은 정신병원, 어떤 일산 정신병원의 현장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실 수 없는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문제가 있는 집단의 경우에는 취약한 상황에 있지만 정말 문제가 비가시화 되어 있어서 그것이 체계적으로 어떤 방역 문제 속에 들어오지 않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취약계층이라는 거는, 취약 집단이라는 거는 거리와 연결의 측면에서 가장 취약하고 그래서 관계성의 측면으로 재단의 그 취약성을 봐야 될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유럽이나 어떤 사회정책들 보면은 소셜 버너러빌리티, 취약성이라는 것을 모델화하는 연구들이 꽤 있었는데요. 그래서 뭐 젠더라든지 인구적 특성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사회적 경제적 비라는 것으로 보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유엔에서 나오는 모든 최근에 코로나 19 관련된 인권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버너러블 퍼퓰레이션과 버너러블 그룹들에 대한 가이드라인들이 굉장히 철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취약계층들한테 뭐 마스크를 제공을 한다 정도의 논의가 있지 이 취약 집단을 어떤 문제적 집단으로서 정책 집단으로서 하는 논의는 다소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셜 버너빌리티를 만들어갈 때는 그 개인적 차원, 공동체적 차원, 그리고 어떤 제도적 차원, 그리고 특히 한국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떤 지리적인 개토 같은 것이 있는 경우에는 지오그래피컬한 차원까지도 같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난시 취약집단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어떤 공동체와 가족의 지지망이 붕괴되었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가족 자체가 스스로 가족과 개인이 감당을 해야 되는 그전에는 소셜 서비스에서 도움이 되던 요소들이 그렇기 때문에 생겨나고 있는 문제들이 코로나19에서 발달장애인 고등학생이 어머니랑 같이 자살한 일이 있었고요. 왜냐하면 학교 개학이 되지 않기 때문에 뭐 울산에서도 보통은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부모님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심한 중증 장애아이들을 둘을 놔두고 나가셨는데 아이들이 화재가 나서 불에 타서 죽은 정말 불행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자살률 모니터링을 하고 싶은데 아직 통계청에 나오지가 않아서 그거는 보지 못하고 있는데 한국의 자살률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적으로 뭐 가장 OECD 국가 중에서 최고인 것이고 그리고 자살률이 변동이 되는 데는 IMF의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독감 때는 미국 홍콩 사스 때는 자살률이 높아갔다는 그런 연구들이 있고요. 재난 상황은 분명히 사람들이 어떤 문제들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 그중에서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한국의 장애인들의 자살률은 정신장애인은 특히 비장애 자살에 비해서 8배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취약집단의 문제라는 거는 정책으로서 다뤄줘야지 우리가 이후에 그것을 사후에 추적하는 것은 굉장히 늦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대남병원 상황은 뭐 언론에서 많이 나왔으니까 자세히 설명은 드리지 않겠지만 이렇게 보시듯이 그냥 저런 베드도 아니고 그냥 매트를 깔고 6명이 한 방에서 살았었기 때문에 저기에 있는 병원에 있는 분들이 거의 다 감염이 되셨고요. 그리고 이게 대남병원 사진인데 보건소, 무슨 노인요양소, 대남병원, 그리고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5개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분명히 민간 유착의 어떤 문제적인 구소가 있는 데고요. 그래서 근데 대남병원 상황이 맨 처음에 알려지지 않고 있었어서 사실 정신보건개혁연대의 선생님들과 장애인 활동가들을 뻔히 저 지역의 정신병원이 어떤 상황인지 알았을 텐데 저희들로서는 정말 텔레그램방에서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일 일지처럼 해가지고 기사를 한 열흘 동안 맨날 기사 스크랩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장애인 단체들이 이게 2월 27일인데 가장 이게 그 신천지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위기감이 높았을 텐데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시위하시고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성명 나오시고 그랬던 상황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대남병원 문제들을 살펴보면 조금 핵심적인 문제, 정책적인 합의가 있는 것은 이런 문제들이 중앙방역당국에서 하나하나 다 잡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들이 먼저 행동을 하고 캠페이닝을 하면은
그것을 만들어내는 활용하는 구조들이 형성이 되어 가야지. 왜냐하면 콜센터, 이따 권현희 선생님이 말씀해 주실 콜센터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곳의 취약성에 대해서 어떻게 개입할지는 지자체와 중앙정부에서 먼저 해결을 하지 않습니다. 시민사회의 다양한 행위자들이 먼저 움직인 다음에 그리고 그것이 모니터링 되어가는 체계가 필요할 것 같고요. 대구에서도 그래서 마찬가지 상황이 있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나오는 UN의 가이드라인들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게 프리페어드니스, 그 다음에 그 이성훈 선생님한테 배웠대요. 리스폰스, 리커버리, 미티게이션, 이런 방식의 구조들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그리고 백재종 선생님이라고 녹색병원 계시는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감염병의 상황에서는 문제가 먼저 발생하고 그것을 리스폰스를 한 다음에 그리고 다시 법제도화하는 과정들을 거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1차에서 생겼었던 문제들을 꼼꼼히 잡아서 그것을 어떻게 제도로서 그리고 리커버리 과정 그리고 다음에 다시 분명히 세컨웨이브와 감염병 X가 등장을 할 때 어떻게 예방적 제도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협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의 권현지이고요. 오늘 급하게 발표를 해야 해서 아주 오리지널한 리서치를 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몇 분의 당사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그래서 좀 제가 이때까지 모을 수 있었던 뭐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을 그냥 전달해드리는 차원으로 그렇게 발표를 하겠습니다. 일단 주인정 박사님이 아까 뭐 두 가지 uncertainty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오늘도 집단 감염의 징후가 보이는 10여 건의 그 감염 사례가 다시 이제 나왔는데 어떻게 전개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어려운 상황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이제 취약 집단의 재난 상황에서 위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마찬가지가 노동 현장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취약 노동자가 위기 상황에서 더 취약하다. 누가 밖으로 나와야 되느냐? 누가 집에서 일할 수 있냐? 누가 더 안정적으로 집에서 일할 수 있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사회에 그 기존에 별로 생각해보지 못했던 혹은 제도화되지 않았던 제도는 있으나 임플리멘트가 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저희에게 화두를 던지는 사실 가장 예방적인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또 이제 말해주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전개는 굉장히 간단해요. 저는 발발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원인, 그 다음에 대처가 어느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의 콜센터. 콜센터가 노동 현장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가장 처음으로 일어났던 사태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콜센터를 위주로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발발은 콜센터 집단 감염. 아까 주인정 박사님의 대남병원 사태와 조금 다른 게 사회적으로 이미 많이 문제가 제기가 되고 노동 현장에 대해서는 아니지만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얼럴트된 상태에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처는 상당히 빨랐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주 저한테는 운 좋게 최근에 이런 그 페이퍼가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요. 집단 감염 형태로 일터에서 발발한 한국의 첫 사례이고요. 그 다음에 2020년 3월 8일에 첫 확진자가 발생을 했는데 그와 동시에 이제 봉쇄되고 그 다음에 역학 조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콜센터 건물에 근무 거주 방문했던 1143명 중에 97명이 확진이 됐고 그 다음에 콜센터 노동자 216명 중에 94명 굉장히 높은 비율이죠. 확진이 됐고 이슈 대부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콜센터는 굉장히 여성 집중적인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30대 여성 노동자가 대부분이었고요. 90명은 조사 시작 당시부터 증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발현되기 시작한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최초 확진자가 근무한 11층의 발생률이 43.5%에 해당이 돼요. 굉장히 집중도가 높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듯이 한 건물 안에서가 아니라 한 공간, 한 층 안에서도 한 사분면에만 집중이 돼 있어요. 여기 다른 쪽은 이제 콜센터 노동자들, 상담 노동자들이 별로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주로 콜센터 노동자들, 상담사들이 있는 영역에서 주로 확진자가 발생이 됐고
감염이 됐다. 그 다음에 뭐 노동자 가족들도 사실 좀 제한적으로 감염이 됐습니다. 그 발생 후에 정부가 굉장히 빠르게 대처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요즘에 이제 미국에서도 한번 본받아보자 뭐 이런, 미국에서도 지금 일터, 특히 미패킹 이런 쪽에서 이제 노동자가 집중이 돼 있고, 거기도 콜센터랑 좀 다르지만 이 저 어셈블리 라인처럼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집단 감염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사례가 굉장히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광범위한 추적하고 전수 선별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급속한 전파를 억제했는데, 3월 8일에 감염인지 하면서 바로 지자체와 공조해서, 이 아까 말씀했던, 그 사람들을 밝혀내기 위해서 총 16,628개의 문자를 발송을 하고요. 거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발견을 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도, 민간 콜센터 417곳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을 바로 발표하고 재택근무를 권장을 합니다. 근데 이런 제가 예고라고 해야 될지 예견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집단 감염 사태를 저도 반성을 되게 많이 해서, 제가 한때 콜센터를 연구했던 사람으로 여기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거를 왜 더 빨리 생각하지 못했을까, 이런 이제 반성을 했는데요. 고위험 작업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밀도 밀폐 작업 환경. 잘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콜센터의 업무 특성과 작업 조직의 특성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거버넌스의 구조, 그 다음에 HRM 특성으로부터 비롯된 사용자 대처 방식, 그 다음에 전반 요즘에 최근에 이제 뭐 정규직 전환이 좀 되면서 공공부문 중심으로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는 있는데요. 굉장히 미조직된, 그리고 이동이 굉장히 높은 그런 산업입니다. 그리고 이런 1과 3,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1과 3, 1에서부터 4까지의 콜센터 특유의 조건하고 코로나19 특성, 무증상자가 지속적으로 접촉할 수 있다, 이 특성 때문에 서로 상승작용이 일어났던 것으로 봅니다. 그 예견된 집단 감염이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는 건물 내에 여러 이제 뭐 공유 공간들이 있었는데, 11층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무실 한쪽에 집중적으로 전개가 됐다는 것은 콜센터 자체의 환경적인 특성이 강하게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콜센터는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매우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대표적인 기술 매개의 비대면 프론트라인. 5분인 줄 깜짝 놀랐습니다. 서비스 산업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좀 오래된 얘기긴 한데 20세기 화이트 칼라 조립 라인, 어셈블리 라인 서비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비스 부분의 대표적인 노동 집약적인, 그리고 가장 조밀하게, 지금 제조업에 가도 이렇게 조밀하게 사람들이 붙어 앉아서 일하는 모습은 참 살펴보기가 어려워요. 그냥 큰 기계 하나, 오퍼레이터 한 명 붙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서비스 섹터에 와서, 이런 굉장히 제조업, 예전에 제조업을 닮은, 그런 이제, 대면 서비스 센터 혹은, 비대면 서비스 센터 혹은 후선 센터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국내 콜센터는 대부분 비참여적인, 노동자 인바이런먼트를 굉장히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1인당 여러분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그렇게 좁은 아주 나쁜 작업장은 아니에요. 방역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1인당 1제곱미터 남짓의 굉장히 협소한 작업 공간에 8시간 이상을 일을 합니다. 그래서 높은 이직률이 이 업계에서는 굉장히 규범화되어 있고요. 여성 집중 아까 사업장이기 때문에 노동력이 굉장히 원활하게 공급이 돼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가족을 가진 여성들이 커뮤트 시간을 아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 및 수도권 지역 혹은 이제 5대 대도시 지역이 굉장히 밀집해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72%가 몰려 있어요. 단위 면적당 설비와, 그러니까 비싼 지역에 있기 때문에 설비와 인력 투입을 최대화하는 그런 이제 작업장 설계가 필요하고, 비용에 민감한 아웃소싱 서비스 센터 이런 데서는 훨씬 더 이런 밀집도가 강하다는 거. 중소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 콜이 잘 들려야 되고, 그 다음에 말하는 게 잘 전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외부 소음 차단을 위해서 굉장히 폐쇄적으로 내부 설계를 합니다. 창을 잘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교대 근무나 이직률 이런 게
높아 사람들에게 순환이 되기 때문에 사무 뭐 컴퓨터를 말할 것도 없고 이 상담 기기 같은 것도 쉐어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염이 된 기기들을 사용하게 되는 가능성들도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근공격대나 아니면 감정노동 관련해서는 굉장히 얼럴트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호흡기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작업 환경 이런 데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아직 그렇게 민감하지가 않아요. 관리 체계가 미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5분 남았네요. 네, 그래서 이건 예견된 감염인데 또 한 가지는 이제 콜센터의 업무랑 작업 조직의 특성이 있습니다. 상담하니까 계속 말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아까 1m랑 C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낮춰가지고 사람들한테 좀 소실 공간을 줘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비말 전파가 굉장히 용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술 변화랑 인바운드 서비스 전진점. 이게 기술 변화가 최근에 이제 여러분 전화하시면 컴퓨터 등가 응대하는 거 많이 보실 거예요. 그만큼 옛날에는 되게 단순해서 뭐 한 사람이 제가 옛날에 만났을 때, 10년 전에 만났을 때는 한 사람이 200통 이상 소화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그거보다는 질이, 단순한 거는 컴퓨터한테 맡겨, 기술한테 맡기고 사람들은 점점 더 복잡한 그런 이제 응대를 하고 원스톱 서비스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급하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오분류하는 것에 대해서 클레임 걸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두려워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동료들하고 계속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비용 절약해야 되기 때문에 에듀케이션 트레이닝 별로 없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작업장이고 밀착형으로 감시노동 체제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그래서 문제 콜센터의 경우에도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을 보면 슈퍼바이저 대부분이 감염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성 집중 사업장이기 때문에 고객 권위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클레임 한번 걸리면 무조건 사과해라. 사과하기 싫다 그러면 너 그럼 떠나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스크 같은 거 착용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버넌스의 문제를 한 가지 제기를 하고 싶어요. 높은 비중의 아웃소싱. 요즘에 이제 다시 기계 도입, 기술 도입이 굉장히 강조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직 활용이 제약되기 때문에 인하우스 콜센터 비중이 다시 조금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원총 하도급 간의 단기 사업 계약, 그 다음에 그런 사업 계약에 연동된 고용 계약. 단기 수율 극대화, 비용 절감 사업 방식 이런 것들을 채택하는 콜센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유 인력을 허용하지 않아요. 굉장히 타이트한 고용 관리를 해요. 그래서 연가나 병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휴가, 휴직, 유연근무 사용에 강한 제약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작업장 설계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저임금하고 전자매트릭스 등에 근거한 실적 위주 인사 관리를 하기 때문에 40시간, 장시간 노동을 할 뿐만 아니라 강도가 높고 휴식 시간은 매우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감염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하면 제가 말씀을 나중에 드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그런데 30분 이상을 일하기가 어렵다 그래요. 두통이 오고 어지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마스크 쓰고 말씀해 보셔서 알 텐데 그렇기 때문에 휴식 시간은 아주 절대적이에요. 그래야지 다시 끼고 할 수 있는데 휴식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고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통제적인 관리, 유연근무제가 굉장히 미활성화되어 있고요. 코로나 이전에 재택근무, 원격근무 이런 거는 굉장히 일부 아웃바운드 혹은 채팅 서비스 이런 데만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이제 고충은 굉장히 팽배하고 비일비재한데 이거를 전달할 수 있는 대변기제가 대체적으로 부재해서 특히나 요즘에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있는 데에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휴가 사용을 제대로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휴직을 쓰게 해달라는 여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듯이 일 전달할 수 있는 노동자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는 이런 작업장이 부재하다는 것이 여기서 또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집단감염 콜센터의 경우에도 여러분이 들으셨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은 사람들 얘기를 들었으면 미리 어느 정도 예방할 수도 있었을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후속 대응, 초기 대처는 그래도 괜찮았다. 그 다음에 후속 대응도 고용노동부가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긴급 점검도 하고 고용노동부 콜센터도 점검하고 그 다음에 재택근무 가이드라인 발표하고 그런데 문제는 고용노동부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로감독관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냐.
이런 이제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 설치 같은 거를 통해서 재택근무를 유도한다고는 하는데 문제는 재택근무를 제도를 들여오는 것 자체도 문제예요. 뭐 금융 같은 데서는 인포메이션 문제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도 뭐 VPN이라든지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데서도 이제 굉장히 접근에 어려움이 있어서요. 이런 이제 금전적인 지원하는데 문제는 이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HR 지원 이 없으면 사실은 이건 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슈퍼바이저나 다른 사람들한테 계속 물어보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이런 것들을 하기가 어렵다. 근데 어쨌든 이번에 충격을 던졌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이제 개선의 가능성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또 얘기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노조 대안적 조직을 통해서 노동자가 정보 공유하고 참여 기재를 제고하는 것. 그 다음에 위기 시에 노동자 노동권, 건강권, 교육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좀 생각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중소 영세 기업의 노동자 위기 대응력, 정보 능력 제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유급휴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휴가나 유급 병가 사용해서 이제 제도 정비하고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1인당 적정 사무공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이게 공무원 같은 경우는 몇 미터이다 이런 게 있거든요. 사무직도 마찬가지로 이제 회사 내에서 그런 이제 룰 같은 것들이 있는데 지방 조례 같은 걸 통해서 이런 거를 신설하는 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직장갑질 119라는 곳에 조사 보고서를 통해서 몇 가지 정리를 했는데 그거는 말씀드릴 시간이 없고요. 마지막으로 30초만 주신다면 최근 콜센터의 현황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정책 변화가 여러 가지로 예견이 됩니다. 노동력 분산 배치, 뭐 VPN, 클라우드 등을 통한 재택근무가 조금 더 활성화될 가능성, 그 다음에 가장 주의를 기울여서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작업 환경 변경도 있지만 AI 기반의 언택 서비스라고 요즘에 말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일단은 굉장히 대기업에 제한된 얘기일 뿐 아니라 문제는 이런 게 이제 고용하고 나중에 직결된다는 거, 그 다음에 작업 조직하고도 직결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화두를 던지고 있다는 정도로 일단은 발표를 마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민정책연구원 장주영 부연구위원입니다. 앞서서 지금 대남병원의 사례와 구로 콜센터의 사례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제가 담당한 부분은 이주민과 집단 감염 부분이고, 다행히 아직 한국에서 제가 공유할 사례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주민과 집단 감염 관련해서 지금 가장 많이 듣고 계시는 사례가 아마 싱가포르의 사례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 5월 6일자로 싱가포르에서는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 중에 약 17,000명이 지금 확진자로 발생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싱가포르의 전체 기숙사 거주 이주 노동자, 지금 정부가 기숙사 거주 이주 노동자의 통계를 별도로 발표하고 있는데요. 그들 중에 5.3% 정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 5.3%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처럼 보이실 수도 있지만 이들의 확진 숫자는 지금 싱가포르 전체에서 그 외의 지역사회 확진자의 9배 이상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지금 만 명 이상까지 수용할 수 있는 싱가포르의 초대형 이주노동자의 기숙사, 그리고 기숙사 안에서 1실에 20명까지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 이를 촉발했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주거 환경과 이주민 집단 감염의 위험은 사실 지금 싱가포르만의 문제는 아니고 다른 국가들에서도 계속 보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에 있는 그린힐 프로듀스라는 비닐하우스 농장에서도 지금 노동자 중에 51명이 집단 감염이 되었고 대부분이 이주 노동자입니다. 그리스의 경우에는 난민 신청자 보호소에서 148명의 집단 감염이 발생했고 정확한 숫자는 지금 보도되고 있지 않지만 걸프 지역에 있는 많은 국가들의 확진자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의 상황은 어떤지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는 단기 입국자는 작년 동월에 비교해서 99% 이상 감소해서 사실 큰 문제는 아닌 상황입니다. 90일을 초과해서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을 장기 체류 외국인이라고 하는데요. 2018년 기준으로 지금도 유사한 수준입니다만 한국에 170만 명 정도가 장기 체류하고 있는 이주민입니다.
이들 중에서 특히 취약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비전문 취업, 즉 단순 노동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인데 이들이 약 28만 명이고 흔히 불법 체류자라고들 많이 보도되는 미등록 외국인이 약 35만 명입니다. 그리고 중국 동포나 CIS 동포들이 주로 가지고 있는 방문 취업이나 재외 동포 비자로 있는 분들이 69만 명 정도, 그리고 유학생이 약 10만 명이 됩니다. 이들의 체류 자격에 따라서 주거 상황이 굉장히 다양한 상황인데요. 비전문 취업자의 경우에는 85%, 전문 인력의 경우에는 59%가 회사가 제공하는 숙소에 거주하고 있고, 이와는 반대로 재외 동포나 방문 취업을 하고 있는 동포들의 경우에는 회사 제공 숙소 거주율이 10% 이하입니다. 한국에서 회사가 이주 노동자들에게 숙소를 제공할 경우에는 기숙사인 경우가 42%, 주택, 아파트, 기타 등, 이 기타는 사실 주거용이 아닌 시설을 얘기하는데요. 오피스텔이라거나 공장 내에 있는 주택,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쉼터, 이 모든 부분들이 포함된 부분입니다. 여기서 지금 주택이나 아파트가 좀 의외이실 수도 있지만 이 주택이나 아파트는 어떤 이제 좋은 시설을 소수의 인원에게 공급한다기보다는 다수의 회사 직원들을 주택이나 아파트를 빌려서 함께 거주하게 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비전문 취업자의 경우에는 4인 이상 가구원이 거주하고 있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한국에 가족을 동반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이 직장 동료입니다. 이러한 외국인 기숙사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법령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55조에서는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침실 하나에 15명 이하의 인원이 거주하면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설비에 대한 규정도 있고, 넓이에 대한 규정은 1인당 2.5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평이 조금 못 되는 정도의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이 사실 높은 스탠다드인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이 규정도 지키지 않는 이 미흡한 준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지금 같은 감염병 시대에는 특히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2월 20일 이전까지는 중대본에서 확진자를 국적별로 발표를 해서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월 20일 이후에는 이렇게 공개하지 않고 지역별 확진자 이동 경로 정보로만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 국적이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의 공개 여부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정확히 한국에 있는 이주민 중에 몇 명이 확진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특히 이주민이 해외에서 온 경우와 한국에서 쭉 체류했던 경우가 나뉘어지는데 이 부분은 통계에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유입되는 환자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외국인과 내국인을 나누어서 보도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 누적된 외국인 확진자는 105명입니다. 이는 해외 유입 환자 전체의 9.5%에 해당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처음에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이 외국인 밀집 지역인 대림동 차이나타운이라거나 안산 다문화특구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굉장히 많은 우려가 있었는데요. 다행히 지금까지 보도된 집단 감염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어떤 조용한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이주민들의 상황에 대해서는 주거 상황 이외에도 의료 취약계층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 상황에서도 다양한 국제협약에서 이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콜롬비아 대학과 코넬 법대, 그리고 이제 더 뉴스쿨에 계신 학자들 분들께서 이 국제협약에서 이주민과 난민의 건강에 관한 부분들 중 코로나 상황에 적합한 부분들 내에 14개의 주요 원칙을 발표를 하셨는데요.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인상적인 부분은 동등한 대우와 차별 금지, 건강권의 보장, 편견,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타파를 위한 국가의 책무, 그리고 이주민의 정보 접근권의 보장, 개인정보의 보호 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한국의 몇 가지 상황을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은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공적 마스크 구매입니다. 한국에서 공적 마스크 구매가 처음 시행되었을 때는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만 구매가 가능했습니다. 작년 7월에 건강보험과 관련된 부분이 개정이 되어서 6개월을 초과해서 거주하는 외국인은 지역보험에 당연 가입이 되었고, 반면에 6개월 이하로 거주하는 외국인은 가입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자격으로 들어왔더라도 코로나 발생 시에 아직 6개월을 거주하지 못한 사람들은 건강보험이 없는 상태입니다.
또 이 건강보험의 자격에서 유학생은 일단 유보가 되었고 난민 신청자나 미등록 외국인 또는 계절 근로자 같은 단기 방문자들은 건강보험 가입 자격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들에게 처음에 마스크로 구매를 허용을 했을 때는 외국인 등록증과 건강보험증을 모두 확인을 했었는데 3월 9일부터는 외국인 등록증만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외국인 등록만 되어 있으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 등록증으로 시스템에서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뀐 뒤에도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구매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변경 방식이라거나 정확한 설명이 미비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고 아직까지도 다수의 이주민 관련 기관이나 커뮤니티에서 이 이전의 마스크 구매 방식에 대한 자료만 공유하고 있습니다. 등록 외국인만 구매할 수 있게 변경된 것이 4월 20일인데 4월 20일부터는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외국인, 유학생이나 난민 신청자라도 구매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만 미등록 외국인의 부분에서는 계속 구매가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이제 지난달 말 국무총리 발표에 의해서 상황이 좀 바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외국인 마스크의 구매를 공적 마스크의 구매를 놓고 계층화를 시키는 경향을 발견하실 수 있으신데요. 이것이 방역의 측면에서는 사실 굉장히 큰 공백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스크의 감염 방지는 자기 보호의 역할도 있지만 타인의 보호의 기능도 있는데 외국인에게 마스크를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자기 보호에 굉장히 초점이 맞추어져서 외국인에게 마스크를 구매할 정도의 권리까지는 보장할 수가 없다라는 식으로 운영이 되어왔기 때문에 이들이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못했고 이로 인한 감염의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주민의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에도 취약계층에 해당하고 있는 그런 비율이 많았는데요. 그 두 가지 이민의 체류 시스템의 고용조사와 서울 서베이에서 의료 이용과 관련된 부분을 조사를 해보면 이들은 어떤 비용의 부담이라거나 언어의 문제 또는 정보의 부족으로 병원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가 많고 병원이 아니라 무료진료소나 보건소 또는 약국을 이용할 경우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병원이나 이런 의료기관을 잘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감염병 상황에서 과연 이들이 의료 시스템을 잘 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 전달 체계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문제점이 작년에 저희 연구원에서 실시한 연구에서부터 굉장히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 관련 정보도 생산 자체는 굉장히 많이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거나 생활 속 거리두기, 마스크 구매 요령, 관리 요령,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의 변경, 예방수칙, 자가격리수칙, 심각단계 행동수칙 등 다양한 부분들이 번역이 되어서 나왔는데 이를 번역한 기관들은 질본,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지자체, 지방경찰청, 민간단체까지 굉장히 다양한 기관들이 번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이 된 자료들을 해당 기관이나 그 산하 기관을 통해서 주로 배포를 하고 이 기관들의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SNS에 올리고 있는데 이를 올리는 방식 중에 상당 부분이 이런 식입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16개 국어 이렇게 포스팅이 올라갔기 때문에 검색이 안 됩니다. 또는 이를 페이스북에 공유를 하더라도 페이스북 포스팅은 제목 검색이 안 되기 때문에 이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러한 정보들을 정말 공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부터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이주민들을 담당하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정보에 대한 플랫폼과 체계가 없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었고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그 예를 하나 보여드리면 이 부분은 영어 부분이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신 그 중대본 홈페이지입니다. 중대본에서는 지금 영어와 중국어의 두 가지 외국어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노고가 많으시고 많은 이제 힘든 상황들을 겪고 계시지만 조금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자면 이 화면에서 보시듯이 지금 나와 있는 많은 정보가 실질적으로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는 많지 않습니다. 이 어떤 한국이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홍보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많고 외국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 퍼블릭 어드바이스 부분에 들어가 보면 자가격리 앱 설치 등을 비롯해서 7개 정도의 정보만 올라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화면은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하는 재난안전 정보의 영문 앱인데요. 이 앱에서 이제 코로나 관련 부분을 들어가면 두 개의 정보가 있습니다. 2월 4일과 2월 10일에 올라온 코로나 예방수칙 안내가 있고
40초짜리 예방수칙 비디오 영상에 한 유튜브 링크 이렇게 세 개만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이 앱을 설치해 봤는데 저희 굉장히 많은 재난 문자를 받지만 그 문자들이 한국어로 오는 동안 저는 이 앱에서 한 번도 그런 문자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반면에 해외의 사례를 보시면 사실 한국이 지금 코로나와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사례인 국가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워야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부분들은 미국 CDC의 코로나 관련된 한국어 페이지이고 오른쪽에 있는 이 헬스리츠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미국 국립의료도서관에서 다국어 건강정보 사이트입니다. 아래쪽은 코로나 관련 정보들만 번역해둔 뉴질랜드 사이트인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이주민들이 질병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대표기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내가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인지하는 것이 그런 팬데믹 상황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주민들의 감염 방지를 위한 대책이라거나 의료 정보 제공의 플랫폼이 없는 것은 사실 이주민 의료 제공의 컨트롤 타워가 없기 때문입니다. 계속 현장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들은 이주민의 의료를 책임지는 기관이라거나 담당자가 없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민의 경우에는 입국이나 체류 또는 의료 서비스 이용, 노동환경 관리 등 다양한 부분에서의 고려가 필요한데 이를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부분이 민간의 의료 제공에 의지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건강보험이 있거나 없거나 또는 어떤 다른 언어적인 문제가 있는 노동자들에게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민간 의료 제공을 통해서는 감염병 상황에 적합한 대응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고 지금은 많은 무료진료소들도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한국에서의 의료체계는 어떻고 어떤 식으로 이용해야 되고 또 한국의 의료체계를 얼마나 신뢰해야 하는가에 대한 교육이 점진적으로 진행되어야 추후에 다시 닥칠 수 있는 감염병 상황에서도 효율적인 정보의 전파가 가능하고 이들의 사회통합에도 더 이바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거버넌스의 측면에서도 만들어진 많은 외국어 정보가 주한 외국인 대사관들에는 지금 사실 전달이 잘 되고 있지 않다고 제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이 주한 외국인 대사관들의 홈페이지에라도 들어가서 이들이 모국어로 된 한국 정부의 정보를 확인을 할 수 있게 하고 또는 통역이 필요하다거나 자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이 대사관들의 입장에서도 한국 정부와 좀 더 유기적으로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 정부의 편견과 혐오 방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4월 말부터 나온 그 뉴스에서 보셨듯이 이제 미등록 외국인 또는 언론에 따라 불법 체류 외국인도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고 치료를 받아야 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는 사실 1월 말부터 법무부에서 이미 실시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미등록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거의 특별히 이들에 대해서 단속을 하지 않았고 의료기관에서 정보를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미등록 외국인이 집단 감염이 있는 사각지대이니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것은 아주 잘못된 시그널을 보낼 수도 있는데요. 하나는 등록 외국인들은 그러면 다들 적절히 체계, 의료체계를 이용할 수 있고 이들은 문제가 없다. 또는 지금 진단을 받으면 저 사람은 불법 체류자다. 라는 그런 인상을 줄 수도 있고 또는 이 미등록 외국인들이 집단 감염의 원인이 된다라는 편견을 조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섬세한 접근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발표 맡은 원광대학교 박현환입니다. 예, 저는 종교와 집단 감염이라고 하는 주제를 맡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신천지 예수 공식 명칭입니다.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을 중심으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의료나 과학 이쪽에 전염병 이쪽에 대한 지식이 많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에 관한 연관성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신천지 내부의 어떤 조직적인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아마 토론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아 이거랑 어떤 연관성이 있을 거다 이런 좀 부가적인 설명을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신천지 이른바 31번 환자죠. 대구 31번 환자가 등장하면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이후로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신천지 환자들을 우선적으로 이제
그 뭐죠? 증상에 관한 테스트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월 중순쯤에 거의 끝났다고 보고요. 그때까지 3월 18일 기준으로 5,016명이 그 감염이 돼 있었습니다. 예. 근데 현재 거의 현재 만 명 남짓이라는 걸 보면은 거의 절반에 이르는 굉장히 많은 이제 숫자가 감염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왜 신천지, 그 중에서도 대구교회에서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 조직적 특성을 통해서 좀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냥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사실은 이제 제가 개신교의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저쪽으로 간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몇 명 있어서 궁금했습니다. 그 친구들 어떻게 살고 있나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수소문도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요. 간 친구들은 이제 저기 인터뷰를 거부했고요. 어떻게 우연히 한 달 두 달이 건너서 이제 최근에 탈퇴한 친구들을 전국에 산재해 있는데 그래서 4월부터 5월 초까지 인터뷰를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대구교회에서 G라고 하는 분은 그 2020년 3월 그러니까 대구 코로나 터지고 나서 한 달 정도 있다가 이제 나온 친구까지 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ABCDEF는 직접 만나가지고 한 3시간 정도 1차 인터뷰를 했고요. G는 그 본인이 이렇게 직접 만나고 싶지 않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전화로 1시간 동안 인터뷰를 일단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천지라고 하는 종교 집단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지식이 뭐 워낙 알려져 있기 때문에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 이제 한국의 뭐 꼭 시한부 종말론은 아닌데요. 종말론 계열 그 신흥 종교의 계보가 있습니다. 일제 시대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특히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저기 김백문이라고 하는 사람부터 시작을 합니다. 김백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해방 직후 이스라엘 수도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제자들을 길러냈는데 그 중에 거기서 나온 중요한 사람이 한쪽으로는 박태선이라고 1950년대 한국 사회를 이제 풍미했던 사람이 있고 그 이후 30~40년간 지금까지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문성명이라고 하는 그 종교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박태선 밑에서 이제 유재열, 백망봉, 구인회, 그리고 이만희 등등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유재열이라고 하는 사람은 1960년대에 그 저기를 했었죠. 시한부 종말론을 제기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숫자의 신도들을 모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좀 지역과 관련이 되는데 그 한국의 이런 신흥 종교들이 주로 1호선 그쪽 라인에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박태선은 이제 부천 소사역 근처에 이제 자리를 잡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유재열 이쪽은 그 1호선은 아니네요. 예, 바로 옆인 그 흑석동과 상두동을 기준으로 하다가 이제 나중에 저기 과천으로 갑니다. 지금 서울대공원 있는 그쪽에 집단 이제 거주지를 형성한 바가 있는데 서울대공원 만들면서 저기가 되고 물론 그 전에 이제 교세가 확 줄었습니다. 왜냐면은 그 정한 날짜에 종말이 안 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이만희라고 하는 분은 그 이 박태선 본인 박태선 쪽에서는 아니라고 하는데요. 박태선, 유재열, 그리고 백만봉, 부인에도 잠깐 농담한다고 백만봉, 이막 등을 거치면서 이제 평신도에서 중간 관리자까지 갔다가 이제 84년도에 이제 스스로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선전이라는 걸 만드는데 사실은 그 백만봉 밑에서 나온 사람들이 증거장막 선전 또는 장막 선전이라는 걸 다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쪽 계열에서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특징적인 건 뭐냐면은 시한부 종말론이 아니라 숫자부 종말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그 요한의 묵시록에 나오는 숫자가 그 채워지면 지구의 종말이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이 종교가 사실은 2000년 무렵에 1만 명 정도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종교가 그 2010년을 지나면서 7만 8만 그리고 2010년대 중반에 이제 20만을 넘게 되고요. 현재로는 그 공식적으로 24만 명이라고 보고를 했죠. 근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신천지 신도수는 이렇게 되게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폭발적인 교세 증가, 교인의 증가라고 하는 것은 주로 보시면은 여기 왼쪽 표 보시면은 파란색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파란색이 어디냐면은 광주입니다. 그 내부에서 광주가 제일 크고 제일 힘셉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지파장이라고 하는데요. 전국을 12개 구역으로 나눕니다. 12개 구역에 그
뭐라고 하죠? 이렇게 담당자는 1, 2년에 한 번씩 교체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기는 30년 동안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권력이 얼마나 센 건지 알 수 있는데, 이번에 인터뷰를 하면서 들은 얘기는 뭐냐면은, 그 A, B, 아까 인터뷰 대상자 중 A, B가 그 광주 출신이에요. 근데 이분 A가 그 시위를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CBS에서 신천지하고 관련된 그 프로그램을 하니까 그걸 이제 비판하기 위해서 그 시위를 나갔는데, 주변에 같이 간 신도들이 너무 즐거워하면서 내가 이제 옛날에 많이 던져, 뭐 또 많이 던져봤고 뭐 또 해봤고 막 이렇게 쭉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90년대에 사실은 이제 학생운동의 어떤 쇠퇴라고 하는 것이 본격화됐다면, 뭐 있지 않습니까? 이제 96년도에 연대 사태라고 하는 게 있고, IMF 이후에 뭐 어떤 일도 있고, 광주 내부로는 이제 전남대에서 이제 97년도에 사건도 있었는데,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거치면서 그 학생운동이 쇠퇴하는 과정과 이게 커지는 과정에 어떤 모종의 연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실은 제가 이제 그 90년대 학생운동에서 어떻게 학생운동가를 만들어내는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서울 사람한테 했습니다. 광주 사람한테 안 하고 서울 사람 했더니 그분의 반응이 뭐냐면, 그거 신천지인데요? 라고 다섯 글자로 답했습니다. 예.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을 12개로 나누고요. 처음에는 총 14만 4천 명이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그 구역별로 14만, 그러니까 12만 2천 명씩 총 12개 14만 4천이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그 국내 말고 국외, 그러니까 국외, 국내 합쳐서가 아니라 국내만 10만 2천 명 채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바볼로베라고 하는데 서울 서부입니다. 이가 굉장히 적습니다. 지금까지 적습니다. 그래서 아직 종말이 안 온 건데요. 바돌로메가 적은 이유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천지 교인,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신천지 교인은 특정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신천지 교인이 되는 과정은 네 단계로 나뉩니다. 그래서 섭외가 있습니다. 섭외 단계에서는요, 그 멘토링, 심리상담, 대학 동아리, 일반 교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신천지 교인들이 다니는 것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고요. 사회과학대학 16동 그 2층 저 뭐죠? 박물관 쪽 화장실 앞에 가면은요, 신천지에서 붙여놓은 심리 상담해 줍니다라고 하는 포스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학과 사무실에 써놨어요. 이거 우리랑 관련 없다고. 예. 한동안 그 2010년대를 넘어가면서 2000년대에 교세가 늘어날 때 주로 포교 대상자가 그 개신교와 가톨릭 교인이었는데, 그 뭐 넘어가면서 이제 개신교와 특히 2010년대 중반 이후에는 개신교인과 가톨릭 교인 출신 입교자 수는 줄어들고요. 그 비종교인 출신 입교자 수가 훨씬 많이 늘어납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제 심리상담, 동아리, 멘토링 이런 형태로 접근했기 때문이고요. 글로 시작을 해가지고 카페 같은 곳에서 이제 12번 정도를 만나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학원 강의실 같은 곳에서 총 6개월에서 7개월입니다. 6개월에서 7개월 동안 하루 2시간 이상 4번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예, 이 과정에서 걸러집니다. 사회 경제적으로 좀 돈이 없고 시간이 없고 그다음에 몸이 안 좋고 이런 사람들 다 걸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흥 종교라고 하면은, 아까 제가 1호선 말씀을 드렸는데, 신흥 종교라고 하면은 보통 사회 경제적으로 박탈감을 가지고 있을 만한 분들이 접근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오히려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입교를 하게 됩니다. 내부적으로는 그 표현, 자기들끼리 쓰는 표현이 있는데, 이제 포교 부적합자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소수자는 안 들어갑니다. 장애인, 소수자 이런 사람은 포교 부적합자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포교 경험이 별로 없, 그 뭐지, 포교를 당해본 경험이 아마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돈 없고 시간 없는 대학원생은 이렇게 제외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복음방이라고 하는 단계까지는요, 본인이 신천지 사람하고 접촉하는지를 몰라요. 근데,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종교 기준으로 보면 주 1회 이상 종교 어떤 모임을 갖고 있으면 보통 이제 그 종교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기가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천지 관련자가 뭐 5,000명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바깥에 알려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신천지인가라고 하면은, 신학원에서 이제 그 아 우리 사실 신천지였어 하고도 다니면 그때 본인은 알거든요. 아 나 신천지 다닌다 그걸 아는데, 그게 개인마다 달라요. 요 안에서 몇 달쯤에 공개를 하는가 개인마다 달라서, 사실은 신천지라고 하는 교인을 정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센터 교육까지 끝나고 입교를 하게 되면은 그
저기를 뭐죠? 교인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센터에서 주로 뭘 배우냐면은 종말론과 이분법적인 세계관에 기초한 교리를 학습하게 됩니다. 사실 성서라고 하는 것은 뭐 받아들이기 나름이겠지만 신화의 기초에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설명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설명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그 상황을 통제해서 사람들이 주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이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다양한 그 방법들을 활용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뭘 하냐면은 굉장히 많은 노동력을 소모하죠.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한 사람을 교인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교도로서 정착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주변적인 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입교를 하게 되면은 그 신천지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따옴표 친 이유는 거기에서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유월이라고 하는 표현이요. 예, 넘어가게 되는데 크게 네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관계가 단절됩니다. 종말론적인 엘리트주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종말이 오면 나만 살아남고 니들은 다 끝이야. 이러면서 기존의 한국 사회의 어떤 계층이나 불평등의 문제들이 그 안에서 다 전복돼, 내면적으로 심리적으로 전복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그 시가 뭐라고 했냐면 친구들이 그냥 우습게 보여서 못 만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포교 활동을 일단 주변 사람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교인이 되면 지역마다 다른데 일단 1년에 한 명씩은 해야 됩니다. 그런 한 명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3, 4명 이상 접촉을 해야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친구들과 관계 단절이라고 하는 게 형성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낙인이 있는 종교다 보이니까 주변과의 불화의 문제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신천지의 조직적 특성이 있는데요. 보통 사회 조직에서는 들어가면은 평회원으로 있으면서 내부에서 신뢰를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을 하게 되거나 조직의 어떤 리더십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들어가면 바로 맞습니다. 그런 과정이 없이 들어가면 바로 일을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은 무한 경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정말 방금 전에 입교한 사람도 바로 지역에서 뭔가를 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못하면 바로 잘리고 그 자리에 새로 온 사람이 채워지는 거거든요. 무한 경쟁입니다. 사실은 내부에서 무한 경쟁 시스템이고 2년간 최소 2년간 일상화된 과로에 시달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뷰한 사람들 비는 3개월 해가지고 모르는데요. 전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차 타고 나와서 마차 타고 들어왔다. 하루 2시간씩 잤다. 나는 뭐 신장질병을 달고 살았다. 번아웃이 와서 도저히 못 살겠더라. 뭐 그 다음에 이제 지는 뭐라고 했냐면 2019년도에 사람들 다 갈아넣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할 정도로 그냥 하루에 10대 15시간의 노동을 지속적으로 이제 하게끔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남으면 계속 그걸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잘 못한다 소리 들으면 밀려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신천지 교인들은 3에서 6년 차 사이에 탈퇴합니다. 그때까지도 안 탈퇴하고 있으면 7년 차부터 다시 또 안정적으로 다닙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사회경제적으로 되게 높은 신분의 사람들은 그걸 다 유예해주고 봐줍니다. 그래서 사회경제적으로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해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센터 일주일에 4번 다니는 것도 면제해주거나 1대1 교육으로 다 바꿔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체계적으로 이제 들어오게끔 하고요. 이 신천지 종교조직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종교적 구원을 확인하는 영역이 그 종교 조직 내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스 베버가 얘기하는 뭐 무슨 보케이션처럼 바깥에서 일상생활에서 직업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요. 내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뭐냐면은 집회 그리고 종교 조직이 성장하는 거 그리고 대형 이벤트 이런 것들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대형화된 집회 시설을 만들고요. 내부를 최대한으로 틔워서 크게 만듭니다. 종교 그 집회 시설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운동장을 그 뭐죠? 그 스테디움을 활용한 대형 이벤트를 1년에 한 두 차례 이상씩 반복을 합니다. 이거 집회는 이게 대구 교회 사진입니다. 요게 8층이고요. 이게 9층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밀집대형 안에서 이제 계속 큰 소리로 저기를 합니다. 소리를 이제 외치면서 이제 종교 집회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대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구라는 조직의 좀 특성이 있는데요. 97년도 12월에 대구는 집단 탈퇴 사건을 겪습니다. 그래서 거의 사람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다시 새로 출발을 했고 그 어떻게 출발이 되냐면 주변 지역에서 이제 젊은 사람들을 파견해가지고 다시 이제 조직을 재건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 보시면은 안드레가 여기 다대우라고 써있잖아요. 여기 대구거든요.
대구가 그 청년회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19세에서 35세요. 그리고 부녀회 비율도 높습니다. 부녀회는 35, 64 여성입니다. 예. 반면에 장년회, 장년회는 뭐냐면은 그 64세 이상이고 65세 이상인데 비율이 굉장히 적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종교활동이 가장 활발합니다. 그 신천지 내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젊은 사람들은 시간을 이제 뭐죠? 시간으로 때우고 나이 든 사람들은 돈으로 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엄청난 아까 말씀드린 그 14에서 16시간에 이르는 과로를 이제 경험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제일 많은 곳이 이 대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한테 들은 얘기를 한번 보자면은 그 사람이 파악하기로는 그 교육생이나 센터 단계나 비전 단계에서는 감염자 수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31번과 중국의 연결고리는 약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한은 부산 쪽, 여기 야구부라고 써 있을 텐데요. 예, 저 위에 부산 야구부 저쪽 담당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은 2019년부터 엄청난 과로를 젊은 사람들이 겪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행사 준비 때문에 엄청난 과로를 겪었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종교, 그러니까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별일 없이 다 지나갔대요. 그 자폐 자체적으로 집회 중지도 하고 이러면서 그걸 넘어갔는데 문제는 이걸 종교적으로 해석을 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역시 신이 선택한 종교니까 우리는 아무 일 없어라고 하면서 2020년도에 별다른 대비를 하지 않은 채 넘어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2020년 2월 18일 아침에 31번 확진자는 전날 밤에 밝혀졌지만 그날 아침까지 모든 종교 활동이 전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그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이 정도이고요. 그래서 정리를 한 네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